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정민기 연구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편입일 텐데요. 지난 10월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인 페이팔의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결제 허용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또 결제 허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당국인 SEC의 비트코인 ETF 출시 검토 등 일련의 뉴스는 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및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흐름에 방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4월 16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기존에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됐던 이 암호화폐의 관련된 대표 기업이 금융당국의 승인 아래 제도권 시장 정식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에 따른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에는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도 글로벌 거래대금 1위의 바이낸스, 또한 국내 최대의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 대비 무려 2배 이상의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는 업비트 등 다양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수수료 수익의 높은 변동성에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 모델을 최대한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접근해야 한다는 특성상 매우 많은 숫자의 고객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과 같은 해외 대형 거래소의 경우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또 고객의 암호화폐 예치, 암호화폐 담보 대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결제까지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가 사업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막대한 이 거래소 수수료 수익에 밀려서 수익 내 비중은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도 이 기타 수익 수수료가 5% 미만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거래소들은 이들의 이제 고객 기반을 활용하여 부가 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또한 5년 내에 이 기타 수익의 비중을 50% 이상까지 확대할 것이다 라고 상장 전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또 다른 기회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 자산 토큰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재 가치의 존재 여부부터 논쟁을 야기하는 현재 이 주류 암호화폐와 달리 자산 토큰화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이목을 끌었던 NFT, 그리고 현재 국내 금융당국 또한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증권형 토큰 등이 이러한 자산 토큰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산 토큰화는 내재가치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동산, 예술작품, 저작권 같은 좀 더 폭넓은 자산의 유동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증권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 주식에만 머물렀던 증권사의 중개 대상 자산이 향후 다양한 펀드, ETF, 파생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비이클들의 출시와 함께 해외 주식, 원자재, 부동산 등으로 커버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증권사 또한 수익의 기회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3월 개정된 특금법부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과 자산에 관련된 업권법,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 제도화까지 현재 다양하게 국내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관련된 규제의 움직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들 또한 일부분의 시장 재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상위사 위주의 경쟁 구도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금법 적용 이후에 영업이 가능한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제도권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수탁, 결제 등과 같은 기존에 미진했던 거래소 외의 비즈니스로의 확장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 그리고 제도화의 편입 과정 속에서 거래소는 보유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그 존재감이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투자하시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성질인 높은 변동성은 이러한 거래소들의 실적과 거래소들의 기업 가치, 주가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투자에 유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